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제가 업로드한 에너지 영상들은 깊은 평온한 명상 상태에서 마음과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치유 에너지를 보내드리는 영상들이에요. 그 영상들을 어떻게 시청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의 채널에는 마음과 관련된 이론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영적 힘을 담은 치유 에너지 영상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화면에서 왜 가만히 앉아 저 손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손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발공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강하게 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유 에너지 영상들은 주제에 맞는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제가 알아서 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치유 에너지 영상에는 따뜻한 치유 에너지와 영적 힘을 담았어요. 그래서 치유 에너지 영상들을 시청하시면서 몇몇의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 감각인 기감으로는 뭔가 나에게 오는 느낌 또는 몸의 어느 부위가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고, 좀더 영적으로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나를 안아주는 느낌 또는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느낌 같은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따뜻한 영적 에너지를 담은 것이고, 이상한 게 아니니 편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에너지를 받으시면서 잘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느끼는 분들은 위에서 말한 쓰다듬는 느낌들까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도 잘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기감의 느낌도 잘 없고 모를 수 있어요. 기감과 상관없이 에너지는 똑같이 가기 때문에 비록 기감을 잘못 느끼더라도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모르겠는 분들은 상담으로 저에게 직접 에너지를 받아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유 에너지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영상의 주제에 맞는 마음과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처음에만 잠깐 생각하신 후에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영상을 잘 모르고 못해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고, 굳이 앉지 않더라도 누워서 받으셔도 돼요. 혹시라도 누워서 에너지를 받으시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이 드셔도 됩니다. 또는 자면서 틀어놓아도 좋습니다. 이미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화를 하였고 안정을 되찾은 분들이 많아요. 이 에너지로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마음을 지닌 치유 에너지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